파주시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해 긴장 상태에 놓였습니다. 경기도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확산 방지와 조기 차단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지영 기자입니다. 17일 새벽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처음으로 확인되자 경기도는 긴급 브리핑과 긴급 부단체장 시군 회의를 여는 등 발빠르게 대처했습니다. 위기 단계를 심각 단계로 높여 발령하고 가축 질병 위기 대응 매뉴얼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 행동 지침에 따른 기간별 방역 조치 등에 들어갔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인수공통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아프리카 돼지열병 종식을 위해 발생농가 방문 금지 등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병 확인 직후 재난안전대책본부도 긴급 가동하는 한편 경기도지사 주재의 부단체장 시군회의도 개최했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초기 단계부터 할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돼지열병 확산 방지에 나서달라며 최대 강도의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비상대기 상태라고 생각하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하죠. 이게 지금 잘못하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혹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초기에 최대치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과 함께 대응 매뉴얼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과 통제초소 설치, 축산농가 이동 제한 등을 신속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주 발생농가의 돼지와 발생농장의 가족이 운영하는 두개 농장의 돼지도 예방적 차원에서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역대 내 통제초소 5곳과 거점 소독시설 3곳을 24시간 운영하고 발생농장 방문 차량 등을 정밀 검사를 실시해 추적 관찰합니다. 한편 파주시 전 양돈농가는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졌고 경기도는 파주시 요청에 따라 이날 방역 대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